삶이 뭐 부자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일상은 일단 저녁에 10시 되면 나는 제자리 앉아야 돼. 그냥 컴퓨터에 앉아야 되는데 제 책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입원해서 제가 마치고 지인대 가니까 8시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들 뭐 괜찮아 이랬더니 엄마 빨리 가라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블로그 하셔야죠.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습관화돼 있었고 우리가 보통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든지 가면 제가 금방 와서 막 사진 찍듯이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그 처음에는 제가 그 맛집 소개 같은 거, 음식점, 그다음 놀러 가면 뭐 밖에 저그 놀러 간 지역 이런 것들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사진 찍는 게 나의 일상화가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좀 세밀하게 보는 거. 제가 그냥 산을 가지 않고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을 제가 잘 알아둬서 우리 주변에 만약에 금정산이라면 화명동에서 금정산 올라가는 길 이렇게 해서 내가 올라가는 길이 화명역에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그 고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사물을 조금 열심히 보는 이런 습관이 생겼고 또 하나가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매물만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물보다는 저는 정보가 좀 많은 블로그예요. 그래서 어제도 같은 날도 부동산 판례 이런 거 올리거든요. 그럼 판례를 내가 이걸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쓰려고 하면 이 판례에 대해서 습득이 돼야 되니까 일단 먼저 공부를 하고 블로그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정보들은 내가 공부를 다 하게 되는 이런 저 프랑스 아파도 여기 블로그를 쓰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일단 오프라인은 보통 1000세대에 2개 내지 3개 정도 부동산이 가장 맞다고 해요. 예전에는 2개였는데 보통 한 2, 300세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동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신축 아파트 들었으면 거의 뭐한 5분의 4가 부동산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일단은 손님을 나눠 먹는 이게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쟁이 일어나는데, 온라인에서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좀더 폭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온라인에서 우리가 효과를 하나 더 올릴 때, 그냥 막무가내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키워드를 잡을 것이냐, 내가 본문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리고 썸네일 만드는 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 내지 기교들을 조금 넣어서 하면 온라인에서는 특히 상위 노출의 키워드 잡는 것만 잘해놔도 굳이 온라인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네. 제가 우리 사무실에 10명 정도 있잖아요. 저도 그 애들하고 경쟁을 해요. 같은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제가 올라와 있는 것보다 우리 소장님들이 저보다 위에 올라오는 게더 좋기는 해요. 아이고 그래 이제는 다 컸네 뭐 이런 기분. 그런데도 안 되는 분들도 아직 계시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위 노출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러면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6억짜리 아파트가 5%, 5, 6, 30,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단지 내 상가에 보통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월세가 한 300, 200에서 250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한건 만약에 3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200에서 250 벌으면 없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몇 건을 해야 되냐 이거보다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내가 이 아파트 평균 금액 가지고 이 금액에서 내가 6억짜리에 단지 내 상가에 있으면 평균 두 건은 해야지 내가 집에 가져갈 게 있지 않을까요? 월세도 있고 또 부가적인 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희 법인만 잠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은 2층 사무실에 있어서 평수가 50평이지만 한 달에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250 평균 이렇게 나와요.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하니까. 그래 놓으면 우리 소장님들이 10분이 한 달에 본인이 300만 가져가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30%씩 3,3,5,9, 90만 원씩. 대박 나겠지. 대박 나야 되는데. 그게 법인 원리인데 요즘 일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달에 이분들이 한 건을 했다.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30% 3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유지비가 딱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 운영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했던 게한 16년? 그리고 이제 법인이 내년, 올해 5월달 되면 이제 3년이에요. 처음에 여기 랜드고 중개법인이, 그러니까 서울에 총 그룹이 있었고, 부산에 랜드고 부산 본점, 랜드고 서부산센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저는 월급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가 왜 자격증은 땄는데 창업을 하기는 좀 두렵고 뭔가 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면 그 소장님이 교육을 다 시켜주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 배워가면서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랜드고는 처음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 일단 돈을 냈었어요.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뭐 시스템 다 뿌려주고 제가 교육을 시켰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요도 법인을 제가 인수를 했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 소장님들 이렇게 제가 뭐 강의를 하다가 아니면 어떤 공개 모집에서 이제 모으고 하는데 모아서 지금 한 10명, 12명 정도 지금 새로 오신 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법인들 같이 그냥 뭐 놓아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제 아래 오신 분 같은 경우에 블로그 이렇게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숙제를 내줘요. 그럼 숙제를 내주면 내한테 카톡으로 알려주는 방식도 있고 요렇게 알려주면서 나는 또안 되는 부분 알려주고 요렇게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들이 보통 한석달 정도 되니까 아 이제 저 사람은 내품 안에 없어도 되겠다 진짜 창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잖아요 어떤 원리가 우리 소장님들이 잘 벌어줘야지 저도 좋아지는 이 효과가 저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혼자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소장님들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게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들한테 물었어.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 누구 답좀 해줘. 막 이래 물었더니, 안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막 웃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전부 다 하기는 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케팅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위치가 좋아야 돼요. 진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권리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위치 좋은 곳에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굳이 뭐 블로그 안 해도 위치 가지고 그리고 그 동네 그 단지 내 상가는 거의 그 아파트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굳이 할 필요 있겠나? 아, 못하겠다 하면.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도 있는데 내가 위치가 이런 오피스텔 안에 산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해야 되죠. 위치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 분야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재개발을 하는데 내가 그냥 네이버 메모만 올리고 앉아있다. 안 돼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특히 필요한 게 정말 입지적인 설명이나 뭐 편의성이나 교통편이나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막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네이버에서 올려서 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재개발이라는 게좀 특수하잖아요. 어떤 단계도 있을 거고, 이 단계별로 또 고객들이 알아야 될 점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알려야 되는 어떤 그 부동산 분야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분양권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어때 본인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마케팅에 필요와 불필요 여부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아파트 할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장점도 있었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글 중에 하나인데 토지예요. 토지인데 제자분이 자기가 지금 건설업을 하는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김해 어방지구를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지구 안에 그 두 필지를 그래서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해서 거기를 우리가 지도를 보고 뭐 실거래가를 보고 하니까 거래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분양가 말고는 그외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좀 깝깝했는데 마침 이분이 분양가 정도면 자기가 팔겠다 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 두 분이랑 그게 김해를 가서 사진을 찍었어. 사진도 찍어서 하고 유튜브 쇼츠로도 올리고 해서 했거든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 집을 이두 개를 사고 싶은데 이게 9억인데 금액 조절이 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8억 5천까지 교수님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 땅을 이거 안 보셔도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 보통
물건이 우리가 임장 갔다 오고 손님이 오면 다시 거기 임장을 가서 손님한테 그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 괜찮습니다. 자기는 일단 가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잘 된 거죠. 한 시간 만에 가계약이 왔었고요. 한 달 만에 잔금 쳤어요. 수수료가 1800이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게 저는 블로그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은 좀 특수하게 제가 선수권 중개를 받았기 때문에 지분 노출이 다 가능했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 전속 중개를 받아서 지분 노출까지 해놓으면 두 번이 필요 없고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땅이 그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이 땅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지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블로그 아니었으면 이 물건은 제가 못 팔고 있었던 물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장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마케팅이 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